저희는 일반 백미는 사용하지 않고 현미만 사용해서 누룽지 백숙을 만들고 있어요. 건강식이네요. 약간 거친 면은 있지만 영양소 파괴가 안 되고 아, 그렇죠. 또 구수한 맛도 백미보다는 더 있습니다. 아, 현미가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유기농 현미만 사용한다는 동네 맛집. 다소 거친 식감 때문에 누룽지 닭백숙을 할 때는 오래 씻고 오래 불린다는데요. 와. 보통 8시간 정도 불려야 죽을 끓였을 때 찰기가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아, 보세요. 통통하게 잘 불려졌죠. 이렇게 현미가 준비되면 이번엔 속재료를 채울 차례인데요. 달개 배 안쪽에 마늘과 당귀, 대추와 인삼, 그리고 은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꼭 넣어야 하는 재료를 챙겨 나오는 사장님. 아하, 공주산 알밤이군요. 아, 미겨. 아무래도 현지에서 재배하는 게 가장 저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공주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네, 공주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공주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닭에다가 저 알밤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알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면 압력밥솥에 넣고 잘 익혀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이 알밤 누룽지 백숙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압력, 부드러운 닭백숙 여기서 나오는 거였군요. 저 사장님 그나저나 뭐 누룽지는 따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누룽지는 이제 불조절로요. 불조절을 해서 누룽지가 누르게 합니다. 네? 불 조절로 누룽지도 함께 만든다고요? 불 조절만으로 닭백숙과 누룽지를 동시에 만든다니 놀라운데요. 그 시작은 강불에서 압력솥이 끓기를 기다리는 거. 끓고 난 후에 15분이 되면은 그때 불을 줄여줍니다. 압력추가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10분간 끓인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강불로 10분간 끓이는데요. 강불, 약불, 강불 이 법칙을 거쳐야 맛이 잘 든다고 합니다. 일정을 하시네요. 이제 마지막 결정타는 뜸들이기. 약 30분간 뜸까지 들이고 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알밤 누룽지 닭백숙과 상봉의 시간. 우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네요. 20년 넘게 누룽지 백숙을 만들어 온 사장님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긴 알밤 누룽지 닭백숙. 자르르르르 흐르는 윤기하며 아, 이거 제대로인데요. 아, 진짜 맛있겠다. 그나저나 진짜 누룽지도 만들어졌을까요? 저 있잖아요. 오, 나온다 나온다 누룽지. 오. 우와, 압력밥솥을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당당히 앉아가는 누룽지. 누룽지만 먹고 이거는 그냥 진짜.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완전 좋아요. 어머나. 고소한 누룽지와 담백한 닭백숙이 만나 탄생한 누룽지 닭백숙. 여름에 딱이죠. 여기에 공주 알밤을 넣어 달달함까지 추가했습니다. 완벽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공주 밤을 닭백숙과 같이 먹으니 그 맛이야 말해 뭐합니까. 누룽지의 구수함이 밴 닭다리. 하, 이거. 아우, 술술 잘 빠지네요. 아주 부드럽게 잘 삶아졌네요. 아, 불 조절 엄청 뼈에서 술술 빠진 닭고기 입에 넣으면 술술 넘어가.